먼저 공간 박스 9개를 주문을 했어요. 폼이 파져 있어서 그대로 조립을 해서 해주면 되는데, 문이 있는 거는 문 회전을 위한 부품을 끼우고, 문을 끼운 다음에 판을 조립을 해줘야 깔끔하게 조립이 된답니다. 문 고정시키는 자석을 문에 먼저 설치를 해주고, 그러면 문이 딱 고정이 되어요. 그런 다음에 드릴을 이용해서 나사로 다 고정을 시켜주면 그대로 공간 박스가 완성이 돼요. 저는 윗부분에 있는 공간 박스 높이가 높아서 반으로 잘라줬어요. 원하는 높이, 원하는 크기로 DIY도 할 수 있어서 공간 박스 활용하기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공간 박스 9개를 만들었고요. 그런 다음에 책탁 상판을 길이를 재주고 그대로 직소로 커팅을 해줬어요. 주문을 할 때 나무 길이를 잘라서 주문을 하면 이 작업은 하지 않아도 되고요. 책탁을 접이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폼을 파서 경첩을 넣어서 달아줬어요. 이때 칼보다도 조각도가 정말 잘 되더라고요. 경첩 모양으로 폼을 파서 넣어주면은 그 두께만큼 식탁이 뜨지 않고 딱 붙어있게 되어서 훨씬 깔끔해요. 폼을 파준 다음에 경첩을 넣어주면은 쏙 들어가죠? 저는 식탁 상판에 3개의 경첩을 달아서 180도로 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마무리로 똑딱이 장식까지 달아서 열고 닫기 편하게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식탁 상판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는 실리콘을 이용해서 공간 박스를 연결해주면 되는데요. 저는 컬러를 우드 컬러로 선택을 했어요. 투명으로 해도 상관없고요. 위아래 옆면까지 꼼꼼하게 전부 붙여주세요. 그리고 폼 패널을 이용해서 앞면을 데코해줬는데요. 이거는 접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붙이고 칼로 커팅만 해주면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서 정말 쉽더라고요. 길이를 맞춰서 그대로 커팅을 해주고 상판을 이제 몸통에 붙여주면은 완성이 되는데요. 아까 잘라둔 상판을 먼저 붙여주고 탁이 올라갈 부분에 치트지를 붙여줬어요. 그런 다음 위에 식탁을 올리면 이제 하루 동안 말려줄 거예요. 실리콘이 튼튼하게 붙어서 하나의 식탁이 완성이 되었답니다. 원래 있던 용품들도 하나하나 칸에 넣어주었고요. 의자까지 더해서 아일랜드 식탁을 완성을 했어요. 식탁은 그대로 열어서 넓게 사용할 수 있고요. 살짝 식탁보를 올리고 접시, 컵 등을 올려두면은 완벽한 아일랜드 식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만들어봐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꼭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